지영 씨, 네. 정석원 씨에게 딸 바보 기질이 좀 보인다고. 아빠 그런다, 딸 바보 할 수 없나 봐요.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왜 그러냐면 딸은... TV 이렇게 보면은 육아 프로그램들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. 네, 맞아, 맞아. 그러면 아빠가 이제 막 딸을 너무 예뻐하는 걸 보면은 뭐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저렇게까지 티를 낼까 이런 생각을 내심 하고 있었나 봐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예, 어느 날 갑자기 둘이 같이 이렇게 얘기 보고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아, 나 자존심 상해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? 내가 그랬었더니 자기 딸 바보가 뭔지 벌써 알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가 왜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그랬는지 이해하겠다 그러더라고요. 뭐 한 다섯 살쯤 되면 아빠 거의 죽음이에요. 너무 좋아서 네 다섯 살에 거의 기절하죠. 다 딸, 딸 정말요? 그 사진 아기 사진 있으면 꼭 남한테 다 보여주더라고. 다 보여줘. 그러니까 아들은 잘 안 보여줘. 딸은 아니야. 맞아. 아들 나도 엄청 보여줬어. 우리도. 좀 빠질래? 여기 지금 딸 아빠. 왜? 왜 아들 안 돼? 일단 빠져. 아들은. 정연이는 진짜 혼자 진짜 잘 컸죠. 진짜 아들을 저희가 방송에 이용했잖아요. 많이 이용했어. 아니, 많이 이용했어. 아니 그걸 돈 벌게 많이 이용했어.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. 많이 이용했어. 정연이는 네. 나는 많이 이용했어. 아빠보다 나는 한 100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. 맞아. 딸이 아빠 닮았어요? 네. 너무 닮았어요. 정말 다행이야. 진짜 다행이야. 정말 밤마다 기도했어요. 딸이 아까 네. 그 앨범 사진 자켓 그 사진 받은 거 아니야? 나 진짜 나 간만에 나 이거 나 힐 이거 바로 올라온다 바로 아니, 올라와 그게 아니라 나 손이 있는 줄 알았어 손 이렇게 올라오는 줄 알았어 여자 어떻게 그 나 몸 풀었다 그게 아니라 여자 구두를 봐갖고 그러면 구두급으로 절 떼려고 했던 거야? 이게 주위에 공터 있어요? 자자자 아니요 이게 다예요 아 이게 다예요 오빠 생각가서 하라니까 그런 거 아 여기서 하지 마요 왜 저기 돼? 다 웃었어 달름 안 돼. 그런 건 여기 오빠 생각에서 하는 거야. 나는 지금 네 생각뿐이야. 자, 우리 결혼 3년 차인 유리 씨. 연하 남편을 사로잡는 특급 비법이 있다고. 그러니까 공개해 주세요. 뭐 속옷을 좀 예쁜 옷을 사는 거죠. 좀 그렇지. 그러니까 멋있다. 저도 이제 여자다 보니까 다 아기들 있고 막 이러면 정신 없고 막 진짜 막 옷 막 티셔츠 하나에 막 이런 모습이 대충 대충 네. 추리닝 입고 자고 막 너무 그게 너무 싫으니까 가끔은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죠 그럼 남편 눈이 반짝반짝거려요?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가발을 안 하잖아요 지금 지가발 자, 이 얘기 나온 김에 연하 남편과 사는 두 절친 유리 씨와 지영 씨 본의 아니게 상대방 남편의 이것 취향까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 취향 속옷 같은 걸 잘 사다 줘요. 아~ 서로 여행 가면 야 이쁜 것 좀 사와 이러면 서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선호도가 나오나요? 그렇죠. 왜냐면 같이 쇼핑을 많이 하니까 내가 사는 속옷이 어떤 거를 보고 아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남자들은 사실 속옷에 잘 기억을 못 하지 않나요? 아 기억 안 해요? 기억 나지?